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 태양에서 다섯 번째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큰 무게와 부피를 자랑합니다. 최근 인류는 달과 화성에 이어 목성 탐사까지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3년 올해 인류의 우주 탐사 중 가장 큰 기대를 모은 것이 유럽 우주국의 주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스는 마시는 주스가 아닌 주피터 아이시 문지 익스플로어, 즉 목성 얼음 위성 탐사선의 약자입니다. 목성 위성 탐사선 주스는 개발에만 16억 유로, 한화로는 2조 3564억이 투입된 거대한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얼음으로 뒤덮인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 칼리스토 등에서 물과 생명체 흔적을 찾는 미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스는 지난 4월 프랑스령 기아나 북부 구루 우주센터에서 아리아노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되었는데, 목성으로 직행하지 않고 스윙바이 방식으로 금성을 한 차례, 지구를 세 차례 선회한 후 8년이란 긴 기간 동안 목성까지 약 60억 킬로미터를 날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92개의 위성을 지닌 위성 부자입니다. 또 이들 위성은 얼음으로 덮여 그 아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주스는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와 칼리스토, 유로파 등의 35차례에 걸쳐 200km에서 1000km 상공까지 근접 비행하며 탐사하게 됩니다. 그중 유로파는 15에서 25km 두께의 얼음 표면층 아래에 물바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허블 우주망원경은 2016년 유로파 표면에서 물기둥이 200km까지 치솟는 것을 관찰한 바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물바다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스의 최대 임무는 가니메데를 탐사하는 것입니다. 가니메데는 수성보다 큰 태양계 최대 위성으로 태양계에서 자체 자기장을 생성하는 유일한 위성입니다. 가니메데와 목성이 생성하는 방사선 양에 약 3년간 노출되는 것은 지구 정지 궤도에 있는 통신 위성이 20년 동안 노출되는 양과 같습니다. 총 무게 6톤에 달하는 주스는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태양계 외곽의 위성을 돈 인류의 첫 탐사선이라는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주스는 가니메데 표면으로 충돌하면서 2035년 9월 임무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인류 목성 위성 탐사는 계속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2024년 유로파를 탐사할 유로파 클리퍼를 발사합니다. 주스보다 1년 앞선 2030년 유로파에 도착할 예정이며, 나사가 행성이 아닌 특정 위성을 위한 탐사선을 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상 우주 뉴스였습니다.